애니콜에서 출시한 슬림형 가로보기 위성 DMB 폰 SCH-B540입니다. 가로보기 컨셉이 적용된 B540은 사진 촬영이나 DMB 시청 시 액정을 90도로 회전시켜 더욱 편안하고 안정되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풀 가로 UI를 지원하여 가로로 회전된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정이 열릴 땐 중간에 한번 걸리게 되어 있어 각도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B540은 광시야각 LCD를 적용하여 상하좌우 160도에서 선명하게 DMB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B540은 두 개의 LC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2.15인치 16메가 컬러 TFT LCD가 메인으로 장착되어 있고 외부에 1.1인치 65K 컬러 OLED가 서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액정에는 시간과 MP3 재생 상태, DAB 방송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콘텐츠 재생 터치 키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LCD의 양측면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LCD의 좌측면에는 음량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 카메라 단축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지 부분에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 스타일이 적용된 카메라는 셀프 촬영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 사진 크기, 화질 조정, 화이트 밸런스, 측광 방식, 특수 효과 등 다양한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폰의 정면에는 손전등을 겸할 수 있는 플래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배터리 충전 거치대입니다. 폰 배터리를 단자 부분에 맞게 삽입하여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별도로 제공되는 젠더입니다. 폰 좌측 외부 커넥터에 연결하여 충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별도 제공되는 위성 안테나입니다. 폰 우측면에 위성 안테나 연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B540은 TV 아웃 케이블을 이용하여 DMB 방송을 TV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의 모든 화면을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펜 놀이기능, 사전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외관과 기능은 세티즌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림형 가로보기 위성 DMB폰 SCH-B540 동영상 프리뷰였습니다.